조희숙 씨, 투포환 그 아름다운 사랑 이런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때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비켜! 맞으면 죽어요!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제 옆쪽으로 뭔가 휙 날라오더군요. 투포환이야? 그거 맞으면 죽지 진짜. 그것은 투포환 공이었어요. 그 쇠때기 맞으면 죽지. 그런데 전 그 살벌한 투포환 공보다 방금 전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른 그 말이 더 열이 받았어요. 전 여고생이거든요. 저 멀리서 아저씨야. 누가 봐도 아저씨인 거야. 아저씨! 비켜요! 맞아 죽어요! 가끔 늠름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늠름해요 얼굴이. 턱 벌어진 얼굴들 있잖아요. 예. 너무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공을 잡아버렸어요. 오, 남자네. 투포한 공을 그냥 그리고 그 여자애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아저씨 아니거든 하며 심차게 던져버렸죠. 그렇게 저희 투포한 선수 생활이 시작됐어요. 상대편에서 던진 사람이 어! 같이 운동합시다. 아 웃긴다 이거. 저의 분노의 투구를 보신 코치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저희 아빠 엄마도 대환영을 하시며 엄마는 아, 그럼 그거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사랑도 시작이 됐죠. 어쩌다가 투포환 선수가 돼버린 저는 정말 미치겠다. 이게 너무 웃긴다. 투포환 선수가 됐어 이래갖고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됐네. 지금 운명이다 이건. 저는 그냥 공을 잡고 휙 하고 던지기만 하면 그런 저를 보고 좋아서 죽을 것만 같이 날뛰시는 총각 코치 선생님께 서서히 마음이 쓰였고 그래서 워낙 멀리 던지나 보다. 선생님 뭐 던지면 코치 선생님 우와 야 교수 선생님이 그 병 가는구나. 병 가는. 야, 그 세기 이러고 나오겠는데? 그런 코치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기록이. 코치 선생님 싫어할 텐데. 네. 그런데 제가 워낙 뚱뚱해서였을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눈에 띄게 몸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투포한 공도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더니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거리도 1m나 줄고 말았어요. 기록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살 빠지면 이뻐진다는 그 말은 살 빠지면 이뻐진다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빠진다 안 이쁜 거 봐 더. 저의 몸무게가 줄어들고 저의 기록이 줄어들자 코치 선생님은 선수들 중에 저만 살짝 불러내서는 삼겹살도 사주고 체육관 뒤에서 참치캔 대짜리도 큰 참치캔 대짜리를 까서 너 좀 먹어라 주시곤 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코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그 기회는 육상대회 우승뿐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이 여자분 운명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한 편의 소설 같다. 그럼요. 너무 안타깝다. 그럼 육상대 우승해서 코치의 그 사랑을 딱 이제 얘기하려고.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 끝나고 집에 갈 때도 투포한 공을 들고 버스를 탔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얼마 안가 전 투포환을 그만둬야 했어요. 대회도 나가지 못했고 코치님과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게 됐죠. 자, 이번 문장입니다. 전 쇠독 알러지였어요. 이 사람 너무 소설 같아. 인생이 소설 같아. 어쩜 투포환으로 사랑을 잃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록도 쇠독 알러지야. 조종선수인데 배멀미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조용 없는데 겁나 잘하는데 뱀을 미해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수영을 엄청 잘하는데 물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투포한 공만 잡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야만 했죠. 밤에 잘 때도 껴안고 자고 투포한 공을 버렸어야 했을 때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럼 그거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했던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굉장히 아쉬워. 부모님이 굉장히 아우 그나마 하나 좋은 걸 발견했는데. 그렇게 저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투포환을 저의 불치병으로 인해 포기해만 했습니다. 신청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